2번. 어, 오, 차이가 났어요. 1번. 아, 아 계산 실수했어. 역시 사무는 직관이야. 안녕하세요. 스튜디오샤 토도 세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아주 색다른 컨텐츠를 들고 왔는데요. 바로 도도새 사탐내기입니다. 이 컨텐츠는 어떤 컨텐츠지?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고등학교 내신에서 사탐을 본 적이 없잖아. 우리가 수능 사탐을 보면은 점수가 어떻게 나올까, 공부하면 성적이 얼마나 많이 오를까 내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라고 할 수 있겠지. 하긴 뭐 고등학교 때 통합사회까지밖에 안 해봤잖아. 우리의 맞지. 지식은 통합사회에서 멈춰있는데 지금 4년 된 거잖아. 사탐 과목이 내가 알기로 9과목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 그 9과목 중에서 어떤 과목을 풀어볼 거냐. 일단은 응시자 수가 가장 많은 과목들 중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 중에 한 과목인 사회문화를 오늘 한번 풀어보는 걸로 하자. 좋아. 이게 어떤 게 나오는 과목인지도 지금 모르겠어. 그래서 너무 걱정돼. 오늘은 이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한번 보고 공부를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해서 그 다음에는 성적이 어떻게 바뀌었을지 한 번 더. 이제 이게 본 게임인 거지. 그치. 혹시 내기면은 벌칙도 있는 건가요? 상품이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둘이 대결을 하니까 수련료 몰빵을 하기로 했습니다. 오! 아, 이건 좀 큰데? 공부를 좀 열심히 해야겠는걸? 가자, 가자. 진짜 맛있는 거 사 먹는다, 이겨서. 시작! 뭐야, 이게? 이름부터 써줘야지. 봐서 뭐하게? 들켰다. 비슷할 것 같긴 해. 봐도 딱히 의미가 없을 것 같긴 한데. 진짜 아는 단어가 별 몇 개 없어. 논리적인 찍기를 해야지. 왜 이렇게 빨리 풀어? 그냥 슬슬 넘기는 거지. 노령화 기존 증가율. 큰일 났다. 정답이 없다. 말을 너무 꼬아놨는데 막. 틀렸다면 아니다. 맞다면 뭐 아니다. 대우를 취하면 되지 않을까? 오, 나 똑똑한데? 지금 공통수학 하까지 활용한다고? 20번 모르겠다. 수능이었으면 답게수 보고 찍었을 것 같아. 사탐도 답게수 안 맞춰주나? 어렵다. 풀었어? 대략적으로 찍었습니다. 하, 어렵다. 그냥 전반적으로 모르겠다. 채점 하나요, 이제? 가서. 제끼리 맞춰보면 안 돼요. 오! 나는 2번부터 달라. 나는 4, 3, 5, 5, 4. 너는 4, 5, 5, 2, 5. 오. 비가 내린다, 비가 내려. 이번 페이지는 동점이야, 이번 페이지는 동점. 비가 내리네, 비가 내려. 20번 무조건 맞을 것 같아? 16. 4, 5, 2, 1, 4. 오! 야 뭐야 너? 야 너도 너 마지막 장이 원래 그러니까. 제일 잘 보는 마지막 장이 제일 원래 사무는 끝에서부터 쉬운 거 나와? 아니 뭐야 이거? 아니 왜 이렇게 잘해? 아니 사탐으로 서울대 오시겠어 이 사람? 그렇다긴 틀린 게 너무 많은데. 22점. 20점. 오. 아 재밌는데? 아니 왜 이렇게 논리적으로 풀어? 아니 이거 밑줄 치면서 읽는 거 뭐야? 너 이거 너무 국어적으로 접근하는 거 아니야? 계산 문제 다 맞출 줄 알았는데 15번 틀렸더라고? 아 난 이거 15번이 50% 증가한다는 걸 못 봤어. 혹시 저희의 등급은 어떻게 되나요? 22점, 20점. 22점, 20점. 5등급 컷이 22점이었어요. 오! 나이스. 6등급이라니 이럴 수가. 딱 보니까 느낀 게 한 개념에 문제 딱 하나 나오는 것 같지 않아? 이게 몰라서 하는 말인데 문제가 다 다른 테마 같아. 물리 같은 거는 역학에서 몇 문제 뭐 이렇게 해서 몇 문제가 있으니까 얘랑 같은 단원인 것 같은데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얘는 없어. 그러니까 다 다른 문제 같긴 하네. 그냥 20개의 작은 과목들을 배워서 합치는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거 공부 어떻게 해? 이거 막막해서 어떻게 함? 풀면서 좀 재밌었던 게 이렇게 좀 시의적인 문제 나오는 게 마음에 들었어. 이게 재밌다 이런 거 되게 평가원도 마라탕으로는 못 찾는다. 다음 주에 목표 점수가 어떻게 돼? 새로 점수 플러스 1점. 너는? 나는 그래도 공부했으니까
세 문제 정도는 더 맞출 수 있지 않을까. 30점 정도. 오케이. 딱 30점을 목표로 4등급? 4등급 나오지 않을까? 저희가 이렇게 2-4년도 수학능력시험 문제지 사회문화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역시 쉽지 않다. 노베가 부르기에는 저희 둘이 어쨌든 간 일주일 동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다음 주에 좋은 승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자고. 다음 주에도 도도를 한번 이겨보겠습니다. 우리의 출연료와 일주일을 올인해! 반갑습니다. 스튜디오샤의 도도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회문화 시험지를 풀어보고 나서 3일차 정도 되는 날이고요. 공부를 시작한 지 3일 정도가 됐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를 해보고자 합니다. 책을 샀습니다. 짜잔! 수능 완성 사회문화 책을 샀고요. 진짜 둘 다 노베이스의 상태에서 하는 거니까 이건 진짜 완전 두뇌 싸움이란 말이에요. 진짜 자존심이 걸린 싸움이다. 출연료뿐만 아니라 자존심까지 걸려있는 싸움이다. 제가 이제 또 든든한 지원군을 얻을 수 있는 계기가 한번 생기게 됐는데요. 제가 바로 해나쌤과 보이시죠? 네, 이거 영상을 찍었어요. 자료 조사 방법? 그거 하고 있어가지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짜잔. 와우 와우. 필기 노트를 받았습니다. 필기 노트를 딱 읽고 이런 거구나 하고 나서 수능 완성 문제로 좀 체크하고 이런 느낌으로 하루하루 보내보고 있습니다. 수능 완성에 띔이 16띔까지 있어요. 5띔까지 했습니다. 5띔. 다시 말해서 3분의 1을 조금 덜 했다. 지금 과방에 있거든요. 이 과방에서 잠시 공부를 해보면서 타임랩스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로 들어와라. 내가 이기는 거 보여준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같이 저랑 공부하러 가시죠. 네, 속보가 있습니다. 네. 박수. 그것은 뭐냐? 바로 망했다는 겁니다. 네. 제가 어제 일이 있어가지고 공부를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틀치 공부가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전까지는 공부를 잘했었는데 오늘 이제 이틀차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근데 또 망한 거. 뭐냐? 바로 내일이 대결이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총체적으로 망했다는 겁니다. 지금 급하게 학교로 왔고요. 늦게까지 공부를 하고 딱 꿀잠을 자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세로와 대결을 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로 기다려라! 내가 간다! 지금 촬영하기 전에 잠깐 카페에 왔는데 빠르게 직보를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지면은 이거 피곤하게 안 보낼 거야. 빠르게 공부해보고 이제 대결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집에서 촬영을 하는 거는 좀 어색한데 저번에 도도랑 사회문화를 노베이스로 한번 풀었었죠. 그때는 제가 2점 높게 나왔었는데 일주일 후에 있는 사회문화 시험을 대비해서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저는 23학년도 6월하고 9월 모의고사를 풀고 각자 오답까지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뭔가 시험지를 많이 풀어보는 것보다 오답을 제대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두 개의 시험지로 공부를 열심히 했을 때 성적이 얼마나 오를지 저도 궁금한데 한번 기대해주세요. 얼마나 오를지 공부하러 가봅시다. 참고로 이 옷은 제가 베트남 여행 갔을 때 산 잠옷입니다. 자기 전이에요 지금.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샤세로입니다. 제가 일단은 23학년도 6월을 저번에 집에서 풀었었는데 이렇게 36점이 나와가지고 잘 봤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등급이 4등급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첫 번째 시도치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답을 혼자 한번 해봤습니다. 다행히도 제 주변에 사회문화를 했던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친구의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이제 친구한테 물어봐가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보면은 제 글씨체와는 다르죠. 이 제 이름 쓴 거하고 이 자연현상, 사회현상 글씨체가 다릅니다. 대결 날까지 남은 시간이 그렇게 많이 없긴 한데 좀 개념에 대한 부분을 점검을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23학년도 9월 시험지도 풀어볼 거고 그 시험을 풀기 전에 틀린 문제들 한번 다시 보고 그 다음에 어떤 개념들 때문에 틀렸는지 간단히 공부를 하고 나서 풀어보려고 합니다. 도도와의 대결에서 이겨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 한번 해보겠습니다. 도도는 어떻게 공부하고 있을지 모르겠네. 책 같은 거 사서 열심히 혼자서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나도 더 열심히 해야 되나? 어쨌든 도도를 이겨보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해 보겠습니다. 대결이 다가오니까 원래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았거든요. 네,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뭔가 더 떨리는 것 같네요. 도도가 뭔가 저보다는 공부를 많이 했을 것 같긴 한데 공부한 양은 많지 않죠. 뭔가 공부한 질이 좋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떨린다. 이길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대결하는 모습 한번 영상에서 봐주시고요. 안녕. 나는 원래 23학년도 6월 9월이랑 24학년도 6월 9월을 풀려고 그랬거든? 근데 생각보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23학년도 6월 9월밖에 못 풀었어. 어땠어? 걔 시험지는? 23학년도 6월을 바로 풀어봤거든? 생각보다 점수가 잘 나온 거야. 36점인가 나왔거든? 그래서 오 이거 쉬운데? 할 수 있겠는데? 했는데 이제 그 시험지로 오답을 하고 오답을 했으면 더 잘 봐야 되잖아. 그치, 9월을 그치, 근데 9월을 한 20점대 맞았어. 초심자의 행운이었나? 너 어땠어? 수능 완성을 풀었거든? 저 책까지 산 거야? 아니 왜 이렇게 진심으로 공부했어? 네. 책을 사니까 확실히 뭔가 좀 공부하는 맛이 나긴 하더라고. 진짜 수험생 된 느낌? 아니 난 이런 개념들 하나도 못 봤거든? 나 그냥 이제 오답할 때 그 선지 보고 이 선지의 의미가 뭐지 하고 이제 네이버에 쳐서 막 검색하고 이랬는데 근데 여전히 모르겠어. 한 번만 딱 읽고 왔거든? 아니 지금 여기... 보는데 틀린 게 별로 없는데? 아니. 어땠어? 수능 완성? 확실히 너무 어려워. 아 특강 살걸. 23학년도 수능. 1페이지부터 만만치 않은데. 근데 약간 풀어본 거랑 유형이 좀 다르게 나왔는데. 아, 까먹었다. 아, 봤는데. 어려워. 2분 남았네. 와, 나 총체적으로 망했는데 어떡하지? 매 순간 망했지? 그 시간만 있으면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렵다, 어려워. 어떤 것 같아? 수능 완성을 풀어본 입장으로 일주일 동안 했다고 안 풀려서 억울한 게 조금 말이 안 되는 건 맞지만 뭔가 안 풀리는데 좀 뭔가 우라가 치미는데 이거 내가 이거 왜 모르지 하는 느낌. 그러니까 분명히 수안에서 봤거든. 매 문제 쉽지 않다. 자갈바 뛰는 느낌. 물어보는 내용은 비슷한데 형식이 다르게 나와가지고 좀 당황했던 것 같아. 10번, 15번, 20번이 수치적 계산하는 문제잖아? 이거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어. 10번이 뭘 요구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 어떻게 계산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진짜. 와 근데 7번은 어떻게 했어? 모르겠어. 채점을 볼까? 아, 제발. 모르겠다. 너무 많이 틀릴 것 같은데. 아 잠깐만. 똑같아. 아 지금 동점이야. 동점. 아 왜 이렇게 사람 쫄리게 만들어. 아니 근데 너무 많이 틀렸네 생각보다. 벌써? 수능의 벽이 너무 높은가? 아. 2번. 차이가 났어요. 1번. 아 계산 실수했어. 역시 사무는 직관이야. 15번에 4번. 아우. 오 15번 맞았어. 15번 맞았어. 완전 1타 강사야 나 지금. 어떻게 맞췄어? 아니 왜 이렇게 잘 봤어? 왜 이렇게 잘 봤어? 아니 1페이지 2페이지를 멸망하더니 3,4페이지에서 각성했는데? 25점. 딱 반타작이. 저번에도 25점 아니었어? 22점. 성장했다. 넌 33이다. 오 33. 엄청나게 성장했어. 큰 성장했는데? 이게 수능 완성의 힘인가? 수능 완성 꼭 가세요 여러분들. 수능 완성 하니까 점수가 오르네. 3페이지 다 맞을 수 있어 수능 완성하면. 한 문제. 야, 그 비물질 문화 맞췄으면 된 거 아니야. 아, 4등급이네. 5등급이네. 아쉽다. 아깝다. 너도 1페이지에서 좀 발목 잡히는 기분 들었어? 맞아. 저번에 풀 때도 그렇고 개념을 확실히 모르니까 1, 2페이지가 오히려 어려웠던 것 같아. 아니 난 개념 알고 있었는데 왜 틀렸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성적은 나는 3점이긴 하지만 올랐다. 나는 13점 올랐잖아.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어. 아싸.
진짜 3호는 특히 더 개념 공부가 필요할 것 같다. 개념 공부를 아주 확실히 해야지만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들이 너무 헷갈리게 써져 있어가지고 오히려 과탐은 계산을 하면 딱 나오는 문제인데 3호는 이 말이 맞는지 틀린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 같단 말이야. 공부하는 난이도 자체는 더 쉬울 수도 있는데 말을 판단하는 게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약간 수학이랑 국어 차이 같은 느낌이라 그래야 되나? 근데 그 와중에도 계산 문제 3개 그래도 이제 수학 공부를 어느 정도 해서 아 계산 문제 그냥 계산 얼른 하고 이거 맞는지 틀린지 보면 되겠지 했는데 생각보다 어렵다는 걸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3원 공부를 수능 완성 저거 좀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열심히 풀었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도움된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조금 더 있었으면 개념을 진짜 확실하게 좀 외우고 들어갔으면은 조금 더 잘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원래 주변에서 노트 필기 이런 거 하면은 그런 거를 할 시간에 그냥 한 번에 외우면 안 되는 건가 하면서 한번 조언을 해줬었던 적이 있었거든. 반성하게 됐어. 아 저건 노트 필기 해야 되겠다.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는 게 맞구나. 도표를 좀 나중에 푼다 라던가 논리 퀴즈 같은 느낌? 그러니까 얘가 맞았으면 틀렸고 맞았으면 이런 거를 좀 나중에 푼다던가 하는 식으로 뭔가 시험적으로도 좀 고민할 게 있는 시험지인 것 같아서 좀 재밌는 과목이다. 전반적으로 이게 사탐론을 할 정도의 난이도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과목이면은 잘하는 과목이면은 과탐 굳이 할 필요 없어? 그럼 사탐해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3문 쉽다니까 3문 해야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간 공부를 하고 결과까지 내봤는데 또 다른 도도새의 대결을 보고 싶다면 사탐 다른 과목이든 아예 새로운 대결 아예 새로운 대결이든 많이 적어주시면 할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많은 댓글 부탁드리고요.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해나쌤한테 도움을 받았거든. 뭐래? 역시 해나쌤 제가 이겼습니다. 해나쌤 제가 13점 올렸습니다. 일주일 만에.